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일본의 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 어제 지금 알래스카에서 8.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팬에서 오늘 또 보면은 재팬 미야코 여기는 저기 여기입니다. 이와떼현이 이제 이와떼현의 미야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이 도호쿠 지역을 강타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지역을 보시면은, 지진을 보시면 지금 이와떼현 미야기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교토라든지요. 도카라에서 지진이 나고 있고요. 에바라키도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올해 지진 난 것들 중에서 올해 7월 3일 날 휘지 6.1, 그 다음에 칠레 6.0, 캘리포니아 미국이 6.0, 인도네시아 6.1,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나마에서 6.1이 있었죠. 그래서 다 불의고리를 이기 때문에 지금 6점대 이상만 지금 올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나마 6.1, 그 다음에 또 파나마, 여기는 파피안 여기는 6.0, 그리고 여기 파나마 6.7, 그 다음에 필리핀이 6.7이 있었고요. 7월 24일, 뉴질랜드 6.1, 뉴질랜드 법칙 말씀드렸죠. 또 인도네시아 6.2, 계속해가지고 지금 알래스카 8.2, 알래스카 6점. 계속해서 지금 보셨듯이 올해 이 브레고리 라인에서 휘지, 칠레,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파나마, 필리핀, 뉴질랜드 계속 지금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일본과의 상호 연관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과거의 지진들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과거의 지진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가 이 지진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항상 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제가 과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왜 현재랑 과거가 중요한 건 과거를 알아야 뭐 현재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보면서 또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저는 그래서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니가타지요. 니가타 지역에서 지금 왜냐면은 지금 니가타 야마가타 홋카이도 니가타 야마가타라든지 아키타 그러니까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 니가타 이쪽에서 큰 대지진이 과거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라카미는 니가타에서 지금 1964년도에 7.6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83년도를 보시면은 이 노시로 여긴 야마가타입니다. 야마가타에서 7.3.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그 일본의 이 동일본 쪽이나 서일본 쪽에 쓰나미가 나서 대한민국을 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자꾸 그걸 또 보는 겁니다. 노시로 야마가타에서 지금 7.4, 83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3년 7월 12일 93년 7월 12일이고, 지금, 이와나이죠. 이와나, 여기는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에서 7.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키타, 야마가타, 니가타, 아오모리, 이쪽에서 거대 지진이 또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큰, 어떠한, 그러한, 대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3년도에 이와나이, 7.7 저기 그 홋카이도죠. 그다음에 노시로죠. 83년도 야마가타 7.4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무라카미 니가타였죠. 7.6이었습니다. 강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뭐 파나마 뉴질랜드 강진이 많이 발생을 했죠. 지금 알래스카 8.2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전트하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특히 그이 하치조지마에서 11번 연속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7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규모 5.5였고 그다음에 최대 진도 4였고요. 군발 지진 11번 나왔었습니다. 이 하치조지마 같은 경우는 뭐 우측으로 저기 일본 해구 그다음에 사가미 트러프 도쿄하고는 3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바로 도쿄 옆에 후지산이 있고요.
좌측으로 난카의 트러프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치조지마입니다. 근데 하치조지마에서 또한발더 나가서 치치지마에서 또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일본의 대지진을 보면은 하치조지마와 치치지마, 그 다음에 이 간도 지역을 건드는 이러한 지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이 주곡구의 이 도토리현에서도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구마모토와 도토리현이 이 지진들이 결국 난카이 트로프의 거대 지진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일본이 개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것이 정말 사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한 그이 특히 그이 기후현의 시다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지진들, 기후현의 시다 지방에서 그 다음에 도야마, 이 나가노 최근에 또그 군발 지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도쿄 대학교의 해양연구소인 나가오 교수에 의하면은 이 원래 이 나가노현과 기후현의 경계는 이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이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이 해저판에 일본 열도가 눌리면서 이 지역이 왜곡이 방출되면서 유감 지진과 무감 지진을 포함해서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그 츠쿠바대학교에서 얘기한 것은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표했었고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우터 라이즈 지진도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7월 13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쿠릴 열도에서 오전 9시 31분인가 제 시간도 기억을 합니다. 아우터 라이즈 6.3의 강진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오모리현, 이와떼현, 미야기현의 이 살리쿠 지역에서 강한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 위험이 우려가 된다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런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저는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하치조지마에서의 계속되는 그 지역에서의 치치지마를 포함해서요. 지진들. 그 다음에 이 아우터라이즈 지진에 상관돼가지고 그이 살리쿠 지역에서의 쓰나미의 발생이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